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조금 낯선 감이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단 9곳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데요. 광역 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박람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노동 문제와 인권에 대해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분 모셨습니다. 한선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과 김광민 부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한선재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가 이렇게 청소년 인권도 아니고 노동 인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계 최고 스포츠 축제인 그 피파 월드컵에 출전하는 스타들은 그 연봉이 많게는 한 400억,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축구 공인구가 2010년까지 인도나 파키스탄 등 빈곤국 10세 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의 인건비로 제작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경종이 울렸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께 새로 부임하시고 공정한 세상 또 노동이 존중되는 도정을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또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회적 그 약자, 빈곤 이런 게 이제 심화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인권에 대한 현장의 심각성이 대두된다. 이래서 뭔가 좀 새로운 그 박람회를 통해서 노동에 대한 가치 또 일에 대한 소중함을 좀 체험하고 또 교육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겠다라는 생각에서 취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지역들도 있는데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크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 노동 인권, 이게 뭐 노동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이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아요? 우선은 그 모든 국민에게는 노동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라는 것이 청소년 학생이라고 해서 배제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전제로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인권이라는 개념 하에 뭐 노동 인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 포괄될 수가 있습니다. 포괄될 수가 있지만 노동자라는 것은 전 국민 대다수가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학생들도 현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노동자가 될 것이고, 특히나 노동권이 침해받았을 경우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생존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위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운동 진영이나 인권 진영에서 인권 내에서 노동 인권을 별도로 개념화시켜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청소년들 중에 그 일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노동자들, 특히나 청소년 노동자 같은 경우는 노동자 내에서도 좀 취약한 그 직군들인데, 노동자 내에서도 이렇게 좀 취약한 분들의 그 비율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셨지만 뭐 아르바이트라 이렇게 이제 노동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또 성인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노동 시간이라든가 뭐또 업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없는 직종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노동자든 성인 노동자든 똑같은 노동자인데요. 다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기에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 뭐 제한상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5세 미만이자 같은 경우는 노동자로서 일할 수가 없고요. 대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겠죠, 그 친구들에 대해선. 그리고 15세에서 18세까지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뭐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 일하기에 위험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들. 예컨대 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곳, 혹은 그 유흥업소 이런 곳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정도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할수 없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나이로 치면 만 15세 네, 미만이니까요. 중학교 그렇죠. 1, 2학년 이쯤에 걸립니다. 그래요.
자, 이번 그 방학 때도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노동, 청소년들, 청소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특별히 또 보호를 해줘야 할 대상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호보다는 오히려 뭐, 좀그 격한 표현을 쓰면 착취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지만 뭐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그 상당히 거의 국민 상식으로까지 통하는 주유수단 같은 경우, 그렇죠. 주유소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 주유수당이나 뭐 초과 근무수당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 이해하기 쉽게 말씀 예, 접수는 사례가 뭐 있다면. 가장 많은 사례가 뭐 임금 부분이겠죠. 임금 부분인데요. 청소년들이 그 근무를 할 때는 임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보통 그 그만둘 때쯤, 사장님 그동안 저 주유소당 안 주셨는데요. 뭐 초과 근무수당 안 주셨는데 해서 그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요구를 했을 때뭐 욕설을 한다든지, 심한 대우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 관례상 그 유통기한이 지난 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이런 거다 폐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그걸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고 뭐 사장님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이 암묵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CCTV로 찍어뒀다가 나중에 체불임금 청구하면 이걸 절도로 고소해가지고 체불임금 포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또그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로계약서를 원래는 2장을 써서 1장은 노동자에게 줘야 되는데 한장 써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임금 뭐 체불임금 청구하니까 그 근로계약서에다가 수기로 뭐한 달에 식대로 얼마를 제한다 이런 식으로 수기로 쓴 다음에 이 식대를 제한 거라서 너에게 줄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당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 뭐 사례로는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사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성인으로서 저도 굉장히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이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게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사례를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방금 김광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어 폭력이 가장 이제 있고 그다음에 갑질을 비롯한 성희롱도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경기도 중고등학생 중그 12.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고 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5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61.7%는 노동과 관련된 뭐 인권 교육이든 뭐 계약서를 써야 한다 할때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이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42.2%. 그다음에 이중 중학생은 77.8%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낮을수록 계약서를 미준수하고 있다라는 이제 사례를 볼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노동생활에 대한 준수 또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이제 부당한 처우가 나타났을 때 학생들이 뭐 관련 기관이나 주변에 이제 그 부당 사례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참고 그냥 일한다라는 비율이 10명 중에서 6명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그 상황이라고 안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중학생 비율이 거의 뭐 77%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뭐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몰라서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런 그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뭐 인식은 어떤 수준인가요?
사실은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증진되는 게 가장 그렇죠. 효과적인데요. 제도권 교회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 않고 전국에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고 네.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이 활동가들이 각 학교에 들어가서 뭐 예전에 얘기한 뭐 특별활동 뭐 이런 개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특히나 경기도나 부천 같은 경우는 그 올해 들어서 예, 한 원장님 계신 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네. 주셔가지고 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학교에 그한 학급 기준했을 때 1년에 뭐 2시간, 4시간 뭐이 정도나 되고 이거 아예 이 정도도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교육에 접할 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인식 수준이 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오고 그 시도들이 특히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증진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되고 뭐 온라인이나 뭐 SNS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이런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가 좀 과거보다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청소년들 똑똑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우선 제가 뭐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못했고요. 예, 현장에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당히 좀 심각한 피해 사례는 눈에 띄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사례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서를 안 썼다든지 임금이 체불됐다든지 이런 식의 그 일상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지 않나. 예,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피해 사례는 조금 줄긴 하지만 아무튼 현장에서 우리 그 청소년들이 이런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네,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이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데 네. 금년에도 약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그 경기도 평생진흥원과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144개 교약 1,076회 동안 이제 전문 강사님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받은 대상이 현재까지 약 3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겨울방학 전까지 약 5만 명 정도의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 교육은 아마 단계적으로 예산도 늘어나고 교육 대상 학교도 좀 증가할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뭐 매뉴얼이 이런 게 있다면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알바요라는 그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이제 알바요. 알바요, 알바요. 예. 네. 알바요라는 게 알기 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네. 요약서라는 것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년 한 3만 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이 매뉴얼은 한 권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분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당했을 때뭐 신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요령들 또 계약서 쓸 때의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의할 점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경기도 내에? 경기도 내 이제 금년에 그 경기도 지사님께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노동이 존중되는 도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도 직제 내에 노동국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신설이 됐고 그 노동 권익 센터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청소년 근로 센터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서 각종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무원 대상 또 이제 공공기관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 특히 이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것들도 접수를 받아서 상담도 하고 또 법적 조치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뭐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올해 만들었고, 2017년에는 이제 부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 전체에서는 7곳인가요? 아홉. 9곳이죠.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데요. 우선은 그 교육 자치권이 없는 게 이제 기초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교육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아, 특히 또 기초 정부 내에 조직 내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직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기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지자체가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입법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 입법이 있고 의원 입법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입법을 하려면 이게 해당 부서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과 업무가 명확해야 이제 정부 입법이 가능한데 그래서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더 입법을 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도 이제 그 경기도 교육 그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 관련 학교나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연 2시간 정도 노동경 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부 내에 청소년과 인권에 관련된 업무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청소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좀 발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부 지자체는 이제 조례가 있고 어떤 이제 지자체는 없는데 그럼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모든 어떠한 모든 행동을 할 때 네. 근거되는 조례나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네. 특히나 현장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요. 예, 현장에 활동하고 특히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 뭐 시 행정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선 학교나 시청 같은 경우는 해당 조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설득이 되냐 안 되냐, 협의가 되냐 안 되냐, 실행이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가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유인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만들어진 조례들 같은 경우는 다 상당히 좀 괜찮게들 만들어졌는데 네. 그것이 해당 지자체에서 잘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도적으로 수년 전에 만들었지만 해당 내 실행기구와 관련된 네. 조항이 있는데 실행기구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조례 만든 이후에 바로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실행 단계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가장 큰 아쉬운 점은 그 근로감독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소규모 그 사업장에 네. 그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다 근로감독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근로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근로감독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네. 예, 한 원장님. 올해도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셨지만 네. 예,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네. 활동가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드리셨죠? 예산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아, 원장님도 이 그 진흥원 차원에서 네, 청소년 네. 노동인권을 어떻게 강화하는 뭐 강화책이 있다면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보완점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 관련은 이제 그 경기도와 또 경기도 진흥원이 더 많이 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사실 이제 그 학생 노동 인권 현장 교육에 약 10억 정도, 그 다음에 박람회를 비롯한 그 외에 이제 강사 양성,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제작 이런 비용으로 한 10억 정도 예상이 편성이 돼서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예산만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증가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는데 사실 경기도는 그 이재명 도지사님 취임하기 전에도 그 이재정 그 교육감님께서 한 3년 동안 경기도 교육청 주재로 이제 청소노동인권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청과 진흥원과 경기도가 이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더 폭넓은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더 좀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흥원도 어쨌든 의원님들을 좀 설득하고 도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31개 시군이 더 적극적으로 청소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에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역할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앞으로 우리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그런 도움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의 많은 노력 필요합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